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양파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일반 양파랑 장아찌용으로 파는 작은 양파가 있는데요. 일반 양파로 하면 네다섯 개로 하면 되는데 저는 장아찌용으로 8개 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양파는 반 잘라서 4등분 합니다. 큰 양파는 반 자르고 6등분을 합니다. 양념은 고춧가루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고추장 한 스푼, 소금 1티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샥샥 비벼주세요. 잘라놓은 양파는 덩어리째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집어먹기 편하게 다 분리했어요. 준비된 양파에 비벼놓은 양념을 전부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양파에 맵고 알싸한 맛이 싫으시면 물에 30분 정도 담궈놨다가 사용하세요. 그러면 알싸한 맛은 빠지고 아삭아삭한 식감만 남아요. 다 버무린 양파는 바로 드셔도 되고 통에 담아서 며칠 숙성시켰다가 드셔도 맛있어요. 아삭아삭 맛있는 양파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